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산 일정이 연기되면서 무리하게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아이폰 12 시리즈의 디스플레이 품질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폰 12 출시 직후 국내 보도를 통해 아이폰 12의 리퍼형 물량과 아이폰 12 미니의 소수 물량에 BOE의 OLED 패널이 탑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도 불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이라는 말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국내 제조사로선 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IT매체 D11의 보도에 따르면 BOE는 하반기에 진행한 아이폰용 OLED 품질 테스트에서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BOE는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변이 없다면 차세대 아이폰, 가칭 아이폰 13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만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E는 수천성에 위치한 B11 라인에서 생산되는 OLED로 납품 시도를 하다가 수율이 계속 문제가 됐고, 올해는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청도시에 위치한 B7 라인에서 생산되는 OLED로 시도를 했습니다. B7 라인은 B11 라인보다 더 빠르게 설립되었고 화웨이 및 중국 제조사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이번에는 품질 테스트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여겨졌지만 9월에 승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만에 탈락을 했다 전해졌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3을 위해 LTPO TFT가 적용된 OLED 라인을 준비 중이고, BOE가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진행되는 품질 테스트에 통과를 하더라도 아이폰 13의 물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아이폰 12의 리퍼형 물량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테스트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OE는 넘겼지만 상단하단 색표현이 일정하지 못한 것과 낮은 밝기에서 일부 픽셀이 깜빡거리는 현상, 그리고 검은색 배경에서 녹조 현상까지 디스플레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깜빡거리는 현상은 소프트웨어 제어 문제로 해결이 된 경우가 많았고, 깜빡거리는 것이 아닌 일부 픽셀이 그대로 켜져 있는 경우는 하드웨어 문제인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폰 12는 둘 다 발생하는 상황이란 거죠. 이 디스플레이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맥루머스가 입수한 애플의 내부 문서에서 애플은 일부 조건에서 깜빡임, 녹색과 회색 또는 의도하지 않은 조명 변화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 애플 공인 서비스 업체와 맥루머스가 공유한 문서에서 애플은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엔지니어들에게 이 문제로 인한 서비스는 최대한 피하고 iOS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 같고,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피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건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로는 리퍼와 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최대한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방향으로 갈 테고 빠르게 해결을 한다면 다행인데, 안 된다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돼버려서 안타깝네요.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나타난 녹조 문제를 iOS 13.6.1에서 해결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제발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2와 13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